요즘 밤에도 한낮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시원한 곳으로 나가거나 오히려 운동으로 땀을 흘리며 열대야에 맞섰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집안에 있기 힘든 열대야. 차라리 땀을 흘리는 게 낫겠다 싶은 시민들은 실내 암벽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열치열,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히지만 입가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운동하는 사이 더위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차라리 나와서 운동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땀 흘리면서 운동하니까 더위도 잊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마트와 영화관은 밤늦게까지 북적였습니다. 가족과 수박을 고르는 얼굴에선 더위에 지친 표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마트는 그래도 시원해서 저녁에 일 끝나고 오는 김에 수박이 이제 여름의 대표 과일이라 지금 사러 왔거든요. 답답한 집안을 벗어나 공원으로 나온 시민들은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달랩니다. 스케이트 보드를 타며 조금이나마 불어오는 바람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그냥 집에 있는 편이고 오늘 같은 경우 밖에 나왔는데 선선하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만 열흘 넘게 발생한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야간 피서 행렬도 이어지겠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